과소화상병은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걸렸다 하면 나무를 베어 묻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꽃 피기 전이 방제 적기라는데 매년 피해가 확산하면서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지난해에도 충남 46개 농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여 농가에서 발병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나무 3,000그루를 기르는 천안시 직산읍의 배농가. 농약 방제 차량을 이용해 배나무 농장 곳곳에 약을 뿌립니다. 꽃눈 발화가 막 시작하는 지금이 1차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꽃눈을 감싸고 있는 인편이 지금 탈락이 되고 있고요. 발화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기라서 지금 화상병 약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이나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세균병입니다. 지난 2015년 천안과 경기 안성 등 전국 68개 농가에서 처음 발병했는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농가 700여 곳과 600여 곳에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245개 농가에서 발병했는데 개화기인 4월 중순 전후로 비가 적게 왔고 궤양 부위를 제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날씨는 변동성이 큰 만큼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기 방제와 작업 도구 소독뿐입니다. 전년도 개화기 때 워낙 그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화상병의 나무 간 이동이 적었고요. 개화기 때 그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을 경우에는 화상병이 더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해마다 농장 수백 헥타르의 나무가 땅에 묻히고 있는 상황. 치료제가 없어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만큼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